네, 현대차 이슈를 다뤄봐야겠습니다. 자동차 좋나요? 좋다, 좋다 계속 또 얘기는 나오는데 또 네. 한간에서는 반도체 공급난 이슈 때문에 쉽지 않을 수 있다 얘기 계속 나오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완성차에 대한 불안감은 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예.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완성차 업체들이 좀 긍정적인 실적이 나왔던 게 결국엔 자동차 업종을 보시기에는 이제 P와 Q를 좀 보셔야 되는데 일단 P 가격적인 부분은 지금 상당 부분 높은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요가 굉장히 좀 높은 상황이고 최근에 또 중고차 가격이 약간은 좀 조정세에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워낙 높은 가격대로 형성이 되면서 전반적인 신차 가격까지 좀 좋아지는 흐름들이 나타났고 뭐 이에 또 영향을 줬었던 게 원자재 가격들이 또 워낙 또 크게 상승을 해주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완성차 같은 경우는 가격적인 전도가 나머지 뭐 N차 밴더부터 2차, 1차 밴더들과 비교를 했을 때 월등히 좀 유리한 고지에 좀 취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조금은 괜찮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앞으로 업황 자체가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N차 밴더까지도 이제 수익성에 대한 이런 내림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뭐 부품사들도 계속적으로 좀 기대를 받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가격이 높은 상태에서 지금 사실 뭐이 자동차 업체들이 말씀해주신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에 대한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사실 판매 대수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는데 가격이 높은 상태가 유지가 되다 보니까 실적이 괜찮게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예비로 걸려있는 수요가 굉장히 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차량용 반도체가 공급되는 그런 흐름들에 따라서 계속적인 이런 수요는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게다가 이제 마이크로 컨트롤러 부분에 대한 이런 MCU 사업 부분들이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이런 수급은 점진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높은 가격대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판매 대수가 늘어나게 되면 실적은 구조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뭐 이제 전기차 부분을 논외로 하더라도 예. 그런 구조에 지금 있다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자동차 업황이 좀 긍정적인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바이든의 방안이 이러한 상승 흐름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가 되고 있고 뭐 사실 자동차뿐만 아니라 지금 2차 전지 섹터도 바이든 방안에 따른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붙어주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 부분들도 이제 자동차 쪽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미 뭐 조지아 주 정부와 현대차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 있다라는 일각의 보도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발표 여부에 따라서 앞으로의 추가적인 기대감이 좀 붙어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안에서 뭐 이제 배터리부터 여러 가지를 만든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워낙 미국 쪽이 이제 내부에 들어와서 생산하는 걸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쪽에 대한 뭐 시장 점유율 확대라든지 그런 것들을 노린다라면은 이제 해당 부분에서 좀큰 투자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완공이 되고 나면은 뭐 아이오닉 7이랑 EV9까지도 좀 출시를 해서 앞으로 뭐 전기차 쪽을 좀 강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뭐 일단은 방한 이벤트는 뭐 사실 자동차뿐만 아니라 뭐 이제 철강 그리고 뭐 방산까지도 굉장히 다양한 섹터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꼭 가지셔야 되는 이벤트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70억 달러라고 하면 거의 9조 넘는 그런 그렇죠. 규모, 엄청 엄청 큰 규모가 되겠고 결국 이제 첫 전용 전기차 공장을 미국 내 설립한다는 건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가 된 네. 상황인 거고요. 20일쯤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을 하죠. 이때 네. 좀 구체적인 내용들이 발표가 되겠네요, 결국. 그렇죠. 내용이 이제 우리가 예상했었던 거가 확인만 돼도 사실 긍정적인 투시 은 유지가 될수 있고요. 예. 만약에 그 안에서 이제 투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피드백으로 이제 미 정부에서 어떠한 좀 좋은 뭐 예를 들면 철강 섹터 같은 경우는 지금 무역 확장법 232조에 예. 대한 개선 기대감이 있고 그래서 이제 관광 업체들을 좀 집중해서 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최근에 세아제강도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좋은 게뭐 그런 기대감도 어느 정도 뭐 물론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오기도 했지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은 계속적으로 가져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포인트에서 최선호 테마를 꼽아야 되는데 결국은 자동차로 넘어가겠네요. 네, 일단은 자동차를 먼저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라고 그러네요. 보고 있고요. 일단 뭐 기사 자체가 현대차를 토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당연히 네, 현대차가 좀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예. 사실 현대차가 조금 더 기대가 되는 이유는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기아가 좀 월등히 좋았고 그래서 주가의 흐름도
기아 쪽에 조금 더 많이 포커스가 돼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네. 이번에 그런 후발로 이제 기아가 먼저 좋은 흐름을 보여준 부분도 있지만 이제 현대가 따라간다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도 이 이벤트가 좀 상당히 긍정적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에 이 이벤트는 현대차가 잘 돼도 결국에 기아도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완성차 업체들에게는 굉장히 좀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전반적으로 좀 낙폭 과대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은데 분명 시장이 만약에 아직까지는 구조적인 반등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섣부르긴 하지만 만약에 좀 일정 부분 반등이 나와주는 미국장이 어느 정도 바닥 시그널들이 나와주고 있고 우리나라도 외국인 지분율이 30% 정도 밑까지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이거는 이전에 그런 금융위기들과 비교했을 때에도 좀 과한 수준에 좀 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바닥 시그널들에 따라서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분명 이벤트가 발생된 섹터부터 실적 위주로 조금 수급들이 좋아질 수가 있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자동차 섹터에 관심은 좀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에 친환경에 대한 이런 이벤트들이 발생되는 부분에서도 자동차가 전기차라든지 수소차 앞으로 계속 이렇게 전환기가 나타날 것이고 그 안에서 분명 이런 수요가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보셨을 때 충분히 관심을 갖고 유지를 해볼 만하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세 보면 현대차는 한 2에서 3%대 슈팅이 나오고 있고 기아 같은 경우는 약보합권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기아는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세는 여전히 행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자, 아무래도 기아가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올라왔다 보니 오늘 장에서 약간의 조정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밖에도 또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또 있습니까? 네, 일단은 뭐 이제 이 자동차 섹터에서 네. 이제 기아랑 만도가 조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일단 주요 요인은 뭐 이제 세 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가격 존도가 얼마나 예. 좀 유용한지에 따라서 1차적인 업체들이 선정이 되고 그로 선정을 하면 당연히 단연 기아와 현대가 주요 토픽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각종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라서 지역적인 차별화가 좀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 안에서 조금 영향을 줄일 수 있는 이제 종목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으로 기아나 만도 같은 종목이 좀 손이 꼽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밸류에이션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뭐 예. 기아나 현대 둘 다 조금 아직까지 굉장히 좀 저렴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 외에도 이제 뭐 워낙 자동차 종목군들이 많습니다. 맞아요. 최근에 뭐 구형테크부터 시작해서 뭐 아진산업 뭐 대부분이 이렇게 좀 주가에 슈팅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주가에 흐름이 나온 종목군들 먼저 좀 체크를 해보시고 그 종목군들 보시게 되면은 이제 조지아 주에서 이제 근처에 공장이 있거나 아니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로 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발표가 나면 또 그 안에서 순환매가 돌겠네요. 그렇죠. 결국. 순환매가 먼저 돌고 예. 그 이제 이후에 나머지 1차 벤더라든지 현대기아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 위주로 예. 좀 슈팅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미리 좀 찾으셔서 포트폴리오에 좀 담아 놓으셔야 되겠어요. 그 네. 관심주로서요. 예.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중에서 최선호주를 좀 꼽아볼까요? 어떤 종목 보세요? 네, 최근에 조금 관심을 받고 있는데 뭐 최근 오늘에서는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SL이라는 종목을 좀 들고 왔습니다. 아마 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예. 일단 현대기아와 같이 가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이런 미국에 대한 진출 그리고 그에 대한 수혜가 좀 크게 나타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자동차 부품, 뭐 램프, 샤시 이런 부품들을 생산하는 그런 업체고 주요로 이제 납품하는 업체가 현대라든지 기아, 뭐 GM 이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굵직굵직하게 좀 되고 있고 최근에 이제 기아 자동차와 이제 좀 2천억 원대 규모의 계약을 맺은 걸로 조금 이벤트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호실적 흐름이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자동차 섹터에서도 대부분의 흐름들이 나쁘지는 않은데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좀 좋은 상황이고 최근에 뭐 합병이나 이런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주가가 좀 눌렸는데 그 안에서도 좀 반등이 나오고 있고 지금 이제 역배열에서 다시 정배열로 바뀌어 나가는 이런 차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뭐 구형테크라든지 먼저 움직인 그런 종목군들과 비교했을 때 충분히 후발로 단기적인 좀 슈팅은 나올 수 있는 종목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시장이 약간의 좀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매수 같은 경우는 26,500원까지 분할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1차적으로는 32,000원 라인 부분인데 만약에 이 부분을 뚫어줄 때 이평선 살아있고 좀 슈팅이 나오면은 더 끌고 가보셔도 좋고 오히려 이평선 깨질 때까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24,500원으로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밑바닥에서 다시 올라오는 이 초입 부분까지 깨지게 됐을 때는 분명 자동차 업종에 또 다른 이벤트가 발생해서 좀 눌림 현상이 나올 때이기 때문에 고를 때는 잠깐 업종을 좀 변경하시는 방향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L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현재 1%대 낙폭을 기록 중이고요. 27,700원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오늘은 양매수가 붙고 있는 최근 기관에도 매수세가 굉장히 또 잘 유입이 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더라고요. 자, 오늘장 1% 낙폭이지만 좀 계속해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는 한 32,000원으로 1차적으로 드리면 될까요? 알겠습니다. 자, 함께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